Korea Now met with an infectious disease expert last week and discussed the overall COVID-19 situation in South Korea. We were grateful that many of you watched it and found it helpful. But one of the comments also share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a more in-depth video of the actual medical treatment given to the infected patient. So this week, Korea Now will sit down with Dr. Bang Ji-hwan, Director of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s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 to find out about the medical treatment in more detail and listen to his answers on some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is pandemic. 우리가 이제 폐렴이라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열이 나거나 기침가래가 있다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건데 이번 코로나19가 좀 어려운 게 이런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아닌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왔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코로나19였고 뭐 냄새가 잘 안 맡아져서 왔더니 알고 봤더니 코로나19였고 무증상 환자도 꽤 있는데 초기에는 무증상 환자가 한 3% 미만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요즘은 30%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첫째 이제 본인이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 옮기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의료기관 내에서 옮기는 겁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질병을 전파시키면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랑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백신이라는 게 개발하고 나서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규모 그 다음에 대규모 자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부작용과 효과를 검증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금년엔 힘들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또는 그 이후에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개발됐던 약들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중간 결과가 빠르면 올해 한 5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폐렴이니까 폐가 하얗게 되고 숨이 차겠죠. 숨이 찬 분들은 산소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합병증을 조절해주면은 대개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보통 이제 80% 이상이 경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증 환자들은 대증치료, 대증치료라는 게 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드리고 기침이 심해서 불편하시면 기침을 좀 덜하게 하는 약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증치료만 해도 충분한데 중증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소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문제는 한 가지 어려운 게 이 병이 거의 대부분 환자한테서 초기 한 2일에서 10일 정도는 증상이 경증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계속 경증으로 가서 회복되고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초기 2일 내지 10일은 경증이다가 그 사이에 갑자기 나빠져서 중증으로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여름이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일단 끝이 났다가 아니면 가을로 이어질 건지 아니면은 여름에도 환자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계속돼서 올 가을 겨울로 이어질 건지 그 두 개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은 환자 발생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지 결국 걸릴 사람은 결국 거의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하면 이제 환자 발생 속도가 줄어들고 환자 발생 속도가 줄어들면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희생자도 줄어드는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하면 당연히 의료진도 피곤하고 또 방역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고 또 하나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빨리 집단 면역을 하면은 갑자기 많은 환자가 생기고 갑자기 많은 환자가 생기면은 의료기관이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느 부분에서 적당한 타입을 봐서 방역 정책을 결정할 건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 한국이 지금 환자 발생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딘 편이고, 그리고 희생자도 환자 발생하는 수에 비해서 희생자도 적은 모범 국가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라든가 정부가 중요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또 팬데믹이라는 거는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연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lthough respiratory viruses tend to lose their potency in warmer weathers, Dr. Bang hinted on a possible second wave of COVID-19 in autum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below, and thank you for watching Korea Now.